다들 선생님 지문이가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요. 다들 어제 내가 추천해준 드라마 보고 오느라 되게 굉장히 오늘 피곤해 보이는 지문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상태인 거잖아요. 거의 다 그러지 않을까? 사람들 거의 대부분 그 드라마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비슷한 상태일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오늘 또 지문이가 추천해준 컨셉인데 오늘 컨셉은 예솔이 큰 예솔 컨셉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인간 예솔이거든요. 예솔아, 동생님? 예솔아 그 웨이브 뭔지 아시죠? 인간의 웨이브 그쵸? 약간 예솔이 느낌 있어서 오늘 꾸며봤는데 자, 오늘 그 파자마 컨셉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누워서 토끼를 해야 되나? 네 일단은 그럼 한번 눈뜬 거 일단 포토 타일 때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자 한번 오늘 귀요미 얘네 포토 타일 관심 주인공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장 되시나요? 네.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들 지금 이게 콩나라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갈게요. 오케이. 오늘 첫 번째 해보시는 거. 렛츠고 39. 렛츠고 39. 축하. 행운의 주인공 행운의 주인공 예솔이의 포토카드를 가져간다! 두근두근두근두근 22 예이 22번 축하 예솔이의 포토카드를 가져갈 행운의 주인공 우와 이거 뭐야 23 23번 23번 누구야? 축하 축하
빙고! 오늘 해리의 직방사인데 다들 볼 거예요? 네, 본방사수. 저는 더글로리. 아니, 농담. 당연히 봐야죠. 무슨 소리예요? 좋은 방법에서 가스라이팅 검색을 하고 나서 떡볶이, 떡볶이를 유리나 희성현 씨 연락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대수로운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따로 연락을 한다기보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네, 별거 없어요. 그냥 맨날 해가지고 맨날 채원이 거의 또 이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거의 채원이 그래서 이제는 거의 가족이죠. 그냥 모르겠어요. 중간에 막 안 만나면은 조금 멋있고 그거 만나면 조금 짜증나고 그런 느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 그래서 제 고향 왔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시험인데 줬어요. 그래서 엄청 좋던데 엄청 킹받아요. 그게 왜 언니한테 왜 있어요? 칭찬해. 가져왔어. 근데 예측 받을 수 있었어. 짜잔. 우리 되게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예솔이 같아요. 그쵸? 예솔이 모르나 다들? 아티스트 그래야지. 멋진 아티스트 될 거야.